자, 평행이동 나왔죠? 단원 이름 바뀌었어요. 도형이동. 자, 도형이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가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이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아요. 평행이동은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 직선의 성질과 이차함수 또 원의 성질만 안다면, 기본 성질만 안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한번 문제 볼게요. 평행이동이란 말은 많이 썼어요. 평행이동은 어떠한 도형을 모양과 크기가 확대, 축소 또는 그런 게 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거죠. 맞지? 그대로 옮겨가는 걸 보고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는데 점의 평행이동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쉽게 나가니까 2,3을 평행이동했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러면 점은 보이는 대로 더하면 끝이에요. 2였는데 X축으로 1만큼 가래. 3 됐고 Y가 3이었는데 Y축으로 3만큼 가래. 그럼 어때요? 6. 이게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알겠니?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도형의 평행이동 달라요. 자,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누가 봐도 점이죠? 좌표가 나왔죠, 좌표가. 좌표가 바뀌었는 거야. 자, 첫 번째 X인데 X 플러스 A가 됐다는 말은, 아,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구나. Y였는데 Y 플러스 B가 됐다는 말은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들으면 다 풀어요. 자, 문제는 도형의 평행이동이죠. 도형의 평행이동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도형은 함수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도형의 평행이동을 생각하지 말고 직선, 1차함수 또는 2차함수, 포물선이죠. 또는 원방정식. 됐어요? 그런 걸 보고 도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을 이동하는 거야. 아까는 점을 이동시켰던 거고 지금 식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X와 Y로 만들어진 식, 맞죠? 이걸 함수로 부르니까 는 0으로 나오는데 얘는 X축으로 A만큼 이동하세요, Y축으로 B만큼 이동하세요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 대신 X-A, Y 대신 Y-B 집어넣어야 돼요. 자,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점은 그대로 더하고 그대로 빼주면 돼요, 하라는 대로. 근데 도형의 이동은 X축으로 A만큼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 X-A야. 자, 예로 봅니다. 예로 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봐봐.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라 하면 도형에서는, 그러니까 식에서는 Y 대신에 Y-3이 들어가야 돼요. 더하기 3 아닙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X-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 X-1의 제곱 마이너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적으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가 도형인지 점인지부터 판단해놓고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전부 다 내가 점의 평행이동으로 바꿔서 풀리거나 아니면 점의 평행이동 표현 방법으로 바꿔서 적어놓기 시켜요, 쌤이. 자,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문제 봅니다. 1번 봐봐. 1번. 지금 빨리 포인트 잡아야 돼요. 1번. 좌표가 나왔지. 맞죠? 이거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1이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 아,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1해주면 된대요. 그럼 A값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겠죠? 맞니? 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죠?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B가 나왔을 거야. 맞지? 미안 쌤 지금 도형으로 생각했다. 미안합니다.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죠? 점이니까 그대로 맞지?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으니까 Y-B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뭐 해주면 돼요?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시 X 대신 X 플러스 1. 어? 쌤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플러스 1 이동했네. 그럼 여기도 플러스 1 해줍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얘는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해줍시다. 이 말은 뭔데요? 3 마이너스 B 했더니 2 나왔단 말이죠. B 얼마 돼야 돼요? 1. 맞죠? 3에서 B를 뺐더니 2 됐다, 이 말이니까. 됐어요? 이렇게 끝나는 문제예요. 돼요? 또 봅니다. 문제지로 나오죠.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래요. 됐나? 자,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졌어. 평행이동 있죠? 지금 어떻게 됐어? 잘 봐야 돼. X축으로는 5가 3으로 바뀌었대. 얼마만큼 이동했죠?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겠지. 점은 그대로 읽어주면 되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은요? 마이너스 1이 4로 바뀌었어.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5만큼 이동했겠죠?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얘도 옮겨보래요. 그러면 1이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나? 마이너스 3이 5만큼 이동하면 얼마 돼요? 2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별 내용 없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5번에는 직선의 평행이동이라고 돼 있네. 자, 직선이고 원이고 이차함수고 간에 전부 다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일단 봐봐. 문제 표현 방법부터 합시다.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내가 적어놓으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 안 헷갈리니까요. 자, 문제에서 이래 돼 있어요. 점 마이너스 3,4가 점 마이너스 1,1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이야. 지금 누가 점이죠?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이거 지금? 2만큼 이동했죠? 마이너스 하면서 2 더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4는 1이 됐어요.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죠?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죠? 자, 이 규칙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볼 필요 없죠? 헷갈릴 것도 없어요. 자, 이제 그때 요 규칙에 따라서 이 직선도 옮겨진대요. 근데 직선이 옮겨지는 거는 도형의 이동이잖아, 맞지? 맞아요.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은 어떻게 이동하냐? 자, 봅니다. 3. X축으로 2만큼 이동하라면 X 대신에 X-2예요. X 뒤에 2 빼는 게 아니고 X 대신에 X-2가 들어가는 거예요. 갈로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빼기 Y 해야 되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돼요. 도형은 뭐 반대로 읽는다 했죠, 맞지? 그래서 Y 플러스 3. 상수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거 갖다 풀면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이다. 3x 마이너스 y 얘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랑 이거랑 같대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마이너스 y인데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a값이 얼마다? 이거 3이다. b값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두 마리 더하래요. 답은 마이너스 4예요. 할 만하죠? 별 내용 없습니다, 다시. 별 내용 없어요. 자, 3번, 포물선. 흔히 얘기하는 이차함수죠? 맞지? 포물선의 이동이래요. 자, 포물선은요, 보세요. 포물선은 평행이동을 우리가 중3 때 배워버렸죠. 자, 중3 때요, 우리 평행이동을 언급해버렸어요. 그때 평행이동할 때 우리 뭐 보고 평행이동했니? 꼭점 가지고 평행이동했죠? 맞지? 점으로 이동시키는 게 빠릅니다. 이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도형을 통째로 이동해야 되고, 얘의 대표 한 점인 점을 잡아서 그 점을 이동시켜줘도 돼요. 자, 일단 봅니다. 원래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이라고 문제에서 언급됐어요. 됐니? 자, 이동해볼게요. 자, 중3 때 하는 방법 말고, 점 말고, 우린 도형의 이동으로 해봅니다. 네, 두 가지로 다 풀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y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집어넣어야 되죠? 자,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라 하면 y 빼기 이거 적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빼니까 얘가 나왔어요. 자, x 대신에는 뭐 적어야 돼요? x-p 들어가죠? 맞지? 그래서 여기 이 x-p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p 플러스 5 맞나요? 딱 봐도 식 더럽죠? 맞지? 그래서 이차함수는 보통 점으로 풉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 잘 안 풀어요. 알겠지? 근데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자, 이거 정리합시다. y-p-2는 2에 x제곱-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p 플러스 5고요. 이거 다 풀면 y는 자, 요거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4px 플러스 2p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p 플러스 5에다가 얘들 넣어놓으면 p 플러스 2 맞죠? 이거 뭐 찾아야 돼요? 꼭지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그래서 뭘로 간다? 꼭점 찾아볼게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안 풉니다, 앞으로. 알겠어요?
자, 꼭 좀 찾을게요. 꼭 좀 찾으려면 2차, 1차, 상수, 내림차순 해놔야 됩니다. 자, 2차부터 정리할게요. 2차는 2x제곱밖에 없죠. 맞지? 자, 1차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p 있고요. 마이너스 4 있고요.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의 x죠. 맞나? 그 다음에 상수 계산할게요. 2p제곱 4pp 다음에 5p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와요. 이해됩니까? 이거 꼭 좀 찾으래요. 자, 꼭 좀 찾을게요. 자, 보세요. 2로 묶어냅니다. 2로 묶어냅니다. 꼭 좀 찾으려면 x제곱 자, 이거 2로 묶어내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더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p 플러스 1의 x입니까 이거? 맞나? 자, 그 다음에 이거 원래 꼭 좀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반 2로 나눈 거 밑에 적고 이거 제곱해서 위에 올리고 다시 빼주고 뭐 이래 하죠? 합니다. 이거 반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p 플러스 1 남나? 이거 제곱해서 올리면 p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맞죠? 다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p 플러스 1의 제곱 해줘야 되지. 근데 앞에 있는 2 곱해서 나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의 p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원래 붙어 있던 2p 제곱 플러스 5p 플러스 7이에요. 자, 요거 정리합니다. 얘는 2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맞니? 그 다음에 얘 풀면 요거 좀 바로 풀게요.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2p 제곱 없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제곱 싶으면 요거 2p인데 마이너스 4p 되죠? 맞지? 플러스 5p니까 p 남아요. 그 다음 상수 풀면 마이너스 2에 막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5 남죠. 자, 그래서 얘 꼭지점은요. p 플러스 1, p 플러스 5가 됩니다. 맞나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안 풉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자, p 플러스 1, p 플러스 5인데 이놈이 x축 위에 있다 했잖아. 맞지? x축 위에 꼭지점이 있다는 말은 y좌표가 무조건 뭐로 나오게 돼 있어요? 0으로 나오게 돼 있죠. 맞지? 결론 얘가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p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5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난 이렇게 안 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푼다? 자, 보세요. 그냥 점으로 풉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풀어주는 방법으로 푸세요. 그냥 푸세요. 쌤, 2차 함수는 대표하는 그 좌표가 하나 있죠. 그게 꼭점이잖아. 그래서 꼭점을 바로 구해버려요. 쌤, 2로 묶어내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2로 나왔다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거 맞나요? 얘는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하고 요거 밖으로 나가면 얼마 돼요? 3이래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 꼭점 1, 3인데 얘가 이 방법으로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돼요? 점의 평행이동이죠 지금? 그러면 그냥 바로 더하면 되죠. x축은 얼마만큼? p만큼. y축은 얼마만큼? p 플러스 2만큼이라며. 그럼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그럼 p 플러스 5 됩니까 이거?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이 2차 함수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5만큼 옮겨졌어. 그때 얘 꼭점이 얘란 말이야. 그냥 바로 넣어줘.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점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그때 얘가 뭐가 됐다? 0 됐다는 거죠. x축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p는 마이너스 5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두 번째 건 내가 안 할 거예요. 자, 2차 함수랑 다시 도형 파트에서는요. 식으로 정리할 거는 직선밖에 없어요. 다시 2차 함수랑 그러니까 포물선이랑 원방정식은요. 다 점으로 풉니다. 2차 함수의 대표하는 점은 꼭지점이고 원방정식의 대표하는 점은 원의 중심이에요. 알겠죠? 그걸로 풀 겁니다. 그러면 4번 원의 평행이동 나오죠? 자, 원의 평행이동입니다. 잘 보세요. 자, 문제에서 일단 얘 평행이동의 규칙은 알아야 되죠.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줄 봐봐. 저거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죠. 문제에서 요걸 잘 봐야 돼요. 이게 F가 있으면 뭐야? 도형의 방식이죠, 지금. 자, 얘는 점으로 나타난 놈입니다. 그러면 쌤, 네? 이거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3만큼 이동했어요. 얘는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놈이에요. 맞지? 얘를 어떻게 해라? 요거를 이동하면 얘가 된대. 됐죠? 근데 아까 얘기했어. 이 식자리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플러스 4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고 풀면 아까 그만 해봤죠? 식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간다? 애초에 점으로 풀 겁니다.
자, 점으로 풉니다. 점으로 풀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표준형이 돼야 되죠. 맞나요? 표준형이 돼야 문제를 풀죠. 자, 표준형 만듭니다. x 제곱 플러스 ax 있으면 뭐 돼야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y 제곱 마이너스 2y 있으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a는 넘어갔고요. 원래 있던 숫자, 없었던 거 붙여줬으니까 나도 4 더해야 되고, 여기도 제곱하면 1 나오잖아, 맞지? 없던 거니까 붙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봐.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돼. 됩니까? 자, 일단 이거 원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1입니다. 맞죠? 맞지?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5죠. 맞지? 근데 봐봐. 원이, 이 원이 요렇게 평행 이동하면 갑자기 원의 반지름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원의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아니죠. 평행 이동이란 말은 원래 원 모양하고 똑같이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봐.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이 식으로 본다면 여기 나오는 이 반지름 제곱 있죠? 이 반지름 제곱. 얘는 안 바뀌어요. 왜? 원이 이동한다고 반지름이 변하진 않으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이거 얼마 돼야 된다, 이거? 3 돼야 된다. 아, A값 2인 거 내가 알아버렸습니다. 맞죠? 끝났고, 두 번째. 얘 원의 중심 뭔데요? 1, 마이너스 B잖아. 맞지? 맞나? 얘가 요런 규칙을 통해서 반대죠. 이 원의, 이 원이죠. 이 원이 요런 규칙을 통해서 이 좌표로 바뀌었대요. 맞죠? 그러면 봐. 마이너스 2에서 3만큼 더하니까 1 나오죠. 맞지? 자, 1에서 마이너스 4만큼 더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따라서 아,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3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점으로 푸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2차 함수와 원방정식은 점으로 풀고요. 직선의 방정식만 식으로 풀면 돼요. 도형의 방식으로. 직선은 대표적인 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만 판단하고 있으면 돼. 지금 이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딱 이겁니다. 첫 번째, 점은 보이는 그대로가 평행이동이다.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이렇게 바뀐다. 됐죠? 대신에라고 했어요. x 대신에 x-a지 x 뒤에 빼기 a 적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